천안시가 백신의 예방 효과 재고를 위해 고령층과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 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 시설 등의 입원 입소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50대 연령층과 우선 접종 직업군인 경찰과 소방 등은 5개월 이후로 조정합니다. 다만 면역 저하자나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존 2개월 이후로 유지합니다. 한편 천안 지역 단축 대상자는 모두 24만여 명으로 천안시는 추가 접종 대상자에게 예약 안내 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